Listen. 가지 마세요. 네. 이 정도로? 무섭지? 정도? 와! 야. 너무 쉬운 거 아니야? 너무 쉽게 가는구나. 네? 아, 이렇게 갈 수 있구나. 차가. 우와, 이 정도구나. 와! 이건 뭐 수동 모드를 쓸 것도 없어요. 이산길에서는 힘이 지금 워낙 좋아가지고 응답성도 이렇게 좋고 진짜 브레이크가 대박이죠. 그쵸. 네. 오. 미끄러진 야. 거예요? 이야. 어? 오, 머리 돌아가는 거 봐. 아, 진짜. 머리가 휙 이렇게 돌아가 버려. 이미 가속하고 있고 코너를 돌고 있는 상태에서도 감으면 거의 3분 더 가면 끼어버려. 이게 언제든지. 네. 근데 사실은 911 중에서 터보 모델은 아니고 예전 모델 중에서는 코너 감고 있는 중간에 다시 핸들을 더 감으면 그때 응답성이 좀 떨어지는 모델이 있었거든요. 그랬었어요. 그래서 이미 어느 정도 라인을 잘 타고 있기 때문에 더 감는데 반응이 안 따라오는 경우들이 있는 모델이 있었는데 지금은 거기서 바로 또다시 움직여주니까 아, 이거는 개선이 된 건지 아니면 터보는 그게 가능한 건지 사실 정확하게 모르겠어요. 왜냐하면 이제 저번에 그때 탔던 모델은 까레라 S였을 거예요, 아마. 그러다 보니까 후륜이니까 뒤에서 밀어줄 때 힘이 이미 많이 붙이고 있는 상황에서 앞에 그립이 떨어지는 거지. 핸들을 감아줬는데 못 따라왔지만 지금은 앞쪽에서 같이 구동력을 가지고 가고 있으니까 감아주면 같이 라인을 따라가는 느낌 오는 거죠. 차륜 구동이어서 더 좋은 거였겠네요, 그게. 그럴 수도 좋을 있죠. 수도 있겠네요. 네. 네. 오, 이렇게 돌아가는 느낌 봐. 와. 그리고 코너를 깊게 돌 때도 조수석에 탄 입장에서도 몸이 많이 피곤하지가 않아요. 엄청 막 쏠리는 느낌이 안 들어요. 시트도 굉장히 잘 잡아주죠, 몸을. 엄청 편하죠. 근데 이 시트가 차에서 잠자기에 정말 불편한 시트. 왜 그러냐면 헤드레스트 부분이 이게 베개처럼 안 돼 있고 볼록하게 나와 있어가지고 이게 차에서 잠깐 쉬려고 이렇게 기대보면 엄청 불편해 진짜. 근데 이게 소리가 완전 카랑카랑한 그런 소리까지는 아니네. 이게 터보가 되면서 이렇게 된 거예요? 아니면 기본적으로 이 정도예요? 네, 기본적으로 이제 터보 엔진 차들은 아무래도 자연흡기보다는 좀 못하죠. 그렇긴 한데 지금 좀 더 얌전한 것 같아. 지금 여기에 보면 배기가 가변 배기일 경우에 가변 배기 그 옵션이 버튼이 있는데 그 아예 그 버튼도 없거든요. 그렇다는 얘기는 가변 배기가 아닌 것 같기도 하고 터보 S인데 가변 배기가 안 들어가나? 그것 가변 배기가 옵션이라면 안 넣었을 수도 있죠. 근데 덕분에 엔진 사운드는 좀 더 정교하게 또 예리하게 들어오는 느낌이어서 배기보다 고회전의 엔진 사운드를 즐길 수 있으니까 그것도 사실 또 매력이긴 하죠. 지금 이게 이제 엔진 사운드거든. 네. 와, 정말 시트 덥다. 진짜요? 네. 이 안에서 나는 배기 사운드, 뭐 엔진 회전 이런 소리들이 그냥 재밌는 운전을 더 즐기라고 그냥 뒷받침해주는 정도 그냥 배경음으로 이렇게 깔아주는 듯한 그런 느낌만 드는 것 같아요. 사실 911 중에서 특히나 이 터보 모델들은 911 중에서도 더 GT 성향의 차들이에요. 아, 그래요? 네. 특히나 이제 사륜 구동이 되면서 운전 자체가 좀 더 편해지고 더 빨라지긴 하지만 좀 편해지는 느낌이 있다 보니까 특히나 터보 모델은 911 중에서도 특히나 더 GT 성향인데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한동안은 911 터보가 너무 심심했던 적이 잠깐 있었었는데 지금은 사실 심심하다고 이야기하기에는 너무 강력해요. 너무 강력하기 때문에
사실 그 빠른 것 때문에 이 차를 정말 제대로 스포츠카로 즐기는 것도 충분히 가능하고 네. 그런 반면에 또 이렇게 부드럽게 타고자 하면 굉장히 여유를 즐길 수 있는 부분이기도 하죠. 근데 터보 S는 기본적으로 너무 단단해. 터보 S요? 지금 그렇죠. 이 터보 이거요? S 같은 경우는 네. 아 그리고 승차감 얘기를 많이 안 했네요. 네, 승차감도 사실 엄청 딱딱하고 스티어링도 엄청 딱딱하고 엄청 무겁고 엄청 무거워요 진짜. 네, 맞아요. 그래서 사실 그 시내 도로에서 다녀보면 조금 부담스러울 정도로 예전에 997 초기형 같은 정도 아니면 996에 딱딱했던 그 시절로 돌아간 듯한 착각이 들 정도로 네, 좀 많이 단단하네요. 지난번 그 997 마크2 터보 S 카브리올레를 탔었는데 그 차는 이렇게 단단하진 않았거든요. 제가 991 마크1 터보 S는 안 타봐가지고 잘 모르겠지만 그전 997 마크2만 하더라도 이렇게 딱딱하진 않았었는데 네. 지금 아마 분명히 이게 그 워낙 성능이 고성능화되다 보니까 그런 부분들의 안정성을 확보하기 위해서 더 단단하게 만들어 놓은 것 같아요. 참 911 안에도 다양한 성격들이 있네요. 아 그럼요. 아, 근데 사실 911도 터보 모델까지 타가지고는 카레라나 터보나 기본적으로 911의 느낌은 어느 정도는 비슷하게 가요. 그랬는데 완전히 다른 느낌의 차. 이거 911 맞아? 라는 느낌으로 바뀌는 차가 있어요. GT가 붙은 모델들. GTS 말고 GT3, GT2 이런 애들. 뭐 GT2 RS, GT3 RS 이런 애들은 기본적으로 접근이 달라요. 그 차들은 좀 더 레이스에 특화된 느낌이 있어요. 물론 그 차가 바로 레이스에 들어가진 않지만 그 레이스에서 가져온 그런 DNA를 많이 접목해서 도로용으로 타는 차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사실 도로 위에 레이스카라고도 할 수도 있는데 GT3, GT3 RS로 가면 페라리 느낌입니다. 아... 차가 이상해. 엔진 사운드나 부동력의 직결감 같은 것들이 얘랑 달라져요. 엔진 사운드도 훨씬 고회전으로 올라가 버리고 네. 이 응답성도 훨씬 더 빨라지고 훨씬 더 경쾌해져요. 그래서 지금까지 늘 911은 차가 묵직하고 땅에 딱 붙어서 가고 껌이 붙어 있는 같은 그런 느낌이었다면 GT3 계열로 넘어가 버리면 좀 날아다녀요? 완전히 맞아요. 딱 날아다니는 듯한 느낌 그런 느낌으로 바뀌는데 근데 이제 이 터보 S까지가 우리가 알고 있는 911의 어떤 정점이다 이렇게 볼 수 있겠죠. 사실 뭐 로드 911의 끝판왕이라고 말할 수가 있겠죠. 와. 우와. 와, 시트가 진짜 편안하네요. 그래요? 아니, 딱 고정시켜지는 느낌이에요. 차에, 몸이. 진짜 편하다. 근데 속도가 올라갈수록 이게 상대적으로 스티어링의 무게감이 덜하게 느껴지거든요. 어차피 달리고 있기 때문에 네. 저속에서보다 훨씬 더 가벼운 듯한 느낌을 주면서 정교해지기 때문에 오히려 속도가 조금 올라가서 코너링을 할 때가 훨씬 더 편한 것 같아요. 맞아요. 네. 와, 송원 기자가 공감하다니. 공감! 야. 멋있어요. 오우. 와, 브레이크. 달려 나갈 때도 재밌는데 네. 속도를 줄일 때도 재밌어요. 맞아요. 야, 이거 뭐. 특히나 이 수동 모드로 네. 회전이 팍팍 바뀔 때 기어 변환해 줄 때 기어가 내려가면서 회전수 올라갈 때 네. 그때 반응이 너무 좋아요. 이거는 이걸 이야기하는 거거든. 그죠? 아 이거 진짜 우와! 그러니까 방금 뭐예요? 여기서 총알같이 빨라 이렇게 이걸 이야기하는 거. 저 이런 거 본 적 있나요? 그 페라리 811 때 봤을 것 같아요. 811 때 그랬었죠. 맞아요. 이거 진짜 빠르다. 이게 일반 따라도 못하겠네. 따라도 못하겠어. 노멀 모드랑 그리고 스포츠랑 스포츠 플러스 모드가 다 달라요. 스포츠 플러스 모드에서 극도로 빨라지죠. 그 대신 스포츠 플러스 모드에서는 변속 충격이 조금 있어요. 이거 PDK 실단이 굉장히 부드럽거든요. 노멀 모드에서 그냥 평상시에 타면 아 그러네요. 일반 자동 변속기처럼 굉장히 부드러워요. 변속 충격도 거의 네. 없고 근데 이게 스포츠 플러스 모드로 가면 기어를 올릴 때도 충격이 탕 들어와요. 내릴 때는 근데 사실 내릴 때는 충격이 거의 없는 거나 마찬가지인 게 이 회전수를 워낙 정교하게 잘 맞춰주니까 오히려 내릴 때는 충격이 거의 없고 기어를 올라갈 때 그때 회전수가 잘 안 맞으니 그때는 탕 튀어요 오히려.
근데 그거를 시승 가서 그 독일 엔지니어들한테 물어보면 아니 충격 있다. 이거는 여기서도 충격을 없애야 되는 거 아니냐라고 물어보면 맞아요. 그들이 예, 사실 일부러라기보다는 변속을 최대한 빠르게 가져가기 위해서 그래서 그 충격이 있더라도 더 빠른 변속 쪽으로 세팅을 하는 거예요. 감수하는 거군요. 그렇죠. 어. 이 변속을 조금 부드럽게 급하지 않게 부드럽게 연결시키면 매끈하게 갈 수 있는데 이거를 2단에서 3단으로 뭐 0. 몇 초 만에 순식간에 확 바꾸려면 그러면 충격이 올 수밖에 없다는 거고 그래서 그거를 그대로 인정하면서 탄다는 거죠. 그래도 명색이 로드카인데 그냥 편하게 탄다고 했는데도 자꾸 편하게 욕심이 나요. 아니 난 욕심보다도 부치겨요, 그리고 차가. 그것도 있는데 저는 편하게 탄 게 이 정도야. 그죠? 네. 편하게 아니 이 정도면 진짜 역시. 편하게 탄 거죠. 네. 네. 편하게 탄 게 이 정도이기 때문에 그리고 또 하나는 이게 지금 지붕을 열었잖아요. 사실 박스터는 차가 좀 더 작은 네. 아니, 작다고 하면 안 되겠구나. 그래서 사이즈를 저번에 이야기했듯이 얘보다 조금 더 작은 것 뿐이잖아요. 조금. 그렇죠. 길이가 네. 조금 짧고 근데 휠베이스는 조금 더 길고 근데 느낌상으로 그 차는 훨씬 더 가볍고 근데 아무래도 그런 만큼 자체가 뭐 뒤틀림이나 이런 거는 좀 더 당연히 적겠지. 911로 가면 뒤틀림이나 이런 것들이 아무래도 차가 크게 무겁게 오다 보니까 조금 뒤틀림 같은 것도 있을 수도 있을 것 같은 생각이 드는데 지금 이 차에서는 뒤틀림 느낌은 거의 안 들어요. 아까 코너를 조금 과격하게 돌아도 차체의 뒤틀림이나 이런 느낌이 사실 거의 없을 정도로 지금 강성이 엄청나게 좋은 거죠. 이거는 기술이거든요. 네. 이런 것들은 소재와 구조를 통해서 만들어낸 기술적으로 만들어낸 그런 결과물인 거죠. 그래서 지붕을 잘라내고 차체는 예전보다 더 가벼워지는데도 차는 더 단단하게 튼튼하게 만들 수 있다는 게 지금 이거 지붕을 잘라냈는데도 진짜 삐그덕거리는 느낌 하나도 없이 엄청 단단한 느낌으로 주행을 해주네요. 진짜 여기가 도로 노면이 굉장히 안 좋잖아요. 네. 근데 산길을 타고 와서 그런지 많이 거슬리지 않는다. 좀 적응된 느낌이에요. 맞아요. 왜 그렇지? 아니 그게 이제 희한하네. 저 같은 경우는 앞에 세단들을 타잖아요. 세단을 타다가 이 차로 넘어오면 이게 더 강하게 다가올 수밖에 없거든요. 그랬는데 이제 꽤 여러 시간을 지금 타고 있고 또 산길도 한번 제대로 타고 오고 그러다 네. 보니까 많이 적응이 되네. 사람의 감각은 믿을 수가 없어. 근데 어떻게 보면 또 감각이 진짜 예민하고 엄청 정확할 때가 있거든요. 사실은 맞아요. 저희가 사실 차를 계속 타다 보면 결국은 감각적으로 느낀 부분들을 전달 드리는 경우들이 있는데 근데 그 감각이 진짜 와 사람이 정말 대단하다라는 생각이 들 정도로 예리하게 감각으로 잡아내는 경우들이 있는 반면에 또 사실 이런 것들도 뭐 앞에 무슨 차를 타다가 이쪽으로 오면 다르게 느껴지고 하니까 아까 와인딩을 탈 때는 네. 뭔가 과격하게 탈 걸 예상해서 그런지 일단 몸 자체 좀 긴장돼 있잖아요. 그래서 이 시트가 진짜 뭔가 그런 긴장되는 순간들에 도움을 많이 줄 것 같은 그런 시트처럼 느껴지거든요. 근데 지금은 일상적으로 다닐 때 이렇게 그냥 좀 힘 빼고 앉아보니까 자세를 자꾸 흐트러뜨리지 않게 만드는 꼿꼿하게 허리를 이렇게 딱 세우고 있어야만 할 것 같은 압박을 주는 느낌이네요, 이제. 나 단추 좀 풀고 싶은데 네. 계속 그냥 넥타이 메고 있는 정장 자세로 맞아요. 지금 이게 그 911 중에서 스포츠 시트예요. 지금 된 것이. 선택하신 거군요? 아니요. 터보S나 아마 이 스포츠 시트가 기본일 텐데 기본이요? 이거 말고 이제 까레라의 기본형은 윗부분에 날개가 없거나 아니면 조금 약한 거. 이게 이제 스포츠 시트고 이거 위에는 그 GT 들어가는 모델 거기 들어가는 이제 보케 시트가 또 따로 있죠. 그거는 진짜 몸이 꽉 끼어가지고 움직이지도 못하는 그런 시트. 진짜 여기 있죠. 어깨까지 네. 딱 감싸줘가지고 여기까지 뽕 맞아요. 허리뿐만 아니라 여기까지. 머리 돌아가는 이거 씨. 이거는 정말 돌아가. 이렇게 돌 때는 또 시트가 고마운데. 요철이 막 그냥 노면의 정보가 다 들어와 그죠. 긁고 지나가는 느낌이. 실제 노면 상태보다 그걸 더 부풀어서 전달해 주는 느낌도 들 정도예요. 네. 이런 유출도 진짜 별거 아니었는데. 네.
예전에는 예전에 저기 지나다니면서 몰랐는데 지금은 아 바닥이 이렇게 생겼구나를 다 알 수 있어. 이게 서스펜션이 지금 여기 PDCC가 온오프밖에 없어요. 두 가지 단단해지는 거 부드러운 거. 카레라 S나 GTS 같은 경우 이제 서스펜션이 세 가지 세 단계인데 1단, 2단 그다음에 0 떨어진 거로 세 가지 단계인데 지금 두 단계밖에 없네요. 제가 터보 모델들을 워낙 오랫동안 안 탔기 때문에 지금 사실 정확하게 모르겠는데 카레라나 카레라 S의 스포츠 크로노 패키지를 선택을 하게 되면 스포츠 모드랑 스포츠 플러스 모드에서 이게 1단, 2단계로 다시 바뀌는데 얘는 하나밖에 없어서 그렇다는 얘기는 그냥 기본이 단단하고 그 다음에 스포츠 모드가 되면 아주 단단한 걸로 가는 건지 지금 제가 볼 때는 좀 그런 느낌이에요. 맞아요. 그러니까 그 보통 일반 카레라의 노멀 모드가 아예 없어져 버린 듯한 그런 느낌으로 지금 있거든요. 자, 일단 스포츠 플러스 모드에 두고 방금 충격이 있죠. 변속할 때 탄 뒤죠. 네, 네. 그런 느낌들이 약간 전기차를 타면 초반에 밀어주는 힘이 어마어마하잖아요. 네. 그때 그 짜릿함을 2차에서는 브레이크 밟을 때 느낄 수 있는 것 같아요. 너무 갑자기 확 줄어드는데 네. 너무 거뜬하게 속도가 확 줄어드니까 네. 굉장히 짜릿한데요. 토크 곡선이 있네. 오. 야, 이거는 그동안 못 봤던 곡선인데 우와. 토크를 보여주는 곡선이네요. 이쪽이 엔진 회전수고 아래쪽이 우와, 진짜 신기하다. 위가 토크 올라가는 건데 최대 토크 주변에서 계속 놀고 있는 거지. 지금 이 차는 6기통 3.8 트윈터보에 580마력이고 제로백이 3초, 최고속도가 330km. 와, 330km. 이 차 가지고 밟으면 300km를 경험할 수 있는 거지. 전 감도 안 와요. 네. 근데 사실 그 까브리올레 모델들은 제로백도 조금 떨어지고 제로백이 떨어지는 건 차 무게 때문에 그리고 이제 최고 속도가 낮아지는 부분은 아무래도 소프트탑의 저항이라든가 이런 부분들까지 해가지고 최고 속도도 조금 낮아지게 마련인데 이 차는 뭐 최고 속도는 쿠페랑 똑같은 330이고 제로백은 0.1초밖에 차이 안 나고 그러니까 까브리올레인데도 그 운동 성능은 엄청나게 높은 상황을 지금 유지하고 있는 거죠. 정점을 향해서 이렇게 빨려 들어가는 듯한 느낌이 네. 끝나지 않고 계속 빨려 들어가는 느낌이 들어요. 그 이제 전기차 타보면 초반에 확 빨려 들어갔다 그 다음부터는 전혀 안 빨려 들어가는데 이 차는 속도가 어느 정도 올라갈 때까지도 계속 빨려 드는 느낌이 계속 있죠. 정말 엄청나게 강력한 차죠. 확실히 빨리 달릴 때는 지붕에서 소리도 많이 들리네요. 아 그래요? 뭔가 여기서 패브릭이랑 바람이랑 만났을 때 느낌 소리 야, 많이 들리죠? 난 잘 모르겠어요. 역시 소리에는 송원 기자가 예민한 것으로 아마 저 들리긴 들리는데 막연하게 요즘 소프트탑은 엄청 밀폐가 잘 된다 그렇게만 생각하고 있었는데 송원 기자가 또 그걸 잡아내는군요. 대체로 A필러나 B필러 이런 쪽에서 소리가 많이 나잖아요. 네네. 이건 위에서 많이 나요, 소리가. 아무래도 맞아요. 이 패브릭 자체가 철판이랑은 다르고 네. 이제 이 속에 충진재가 들어있다고 하더라도 아무래도 철판만큼 방음이 잘 되는 건 아니니까 그 마찰 소음 자체가 속으로 네. 들어오는 거죠. 아, 송원 기자를 그 소음 담당 연구원으로 청빙해야 될 것 같은데 근데 이거는 뭐 빠르다는 것 말고는 할 얘기가 별로 없어요. 어차피 고속에서 330km 올라갈 때까지 안정감이 좋기 때문에 아무렇지도 않아요. 네, 솔직히 조수석에서는 때문에 네. 네. 사실 뭐 빠르다는 거 말고는 그리고 저속 좀 천천히 가면 통통 튀고 노면 정보들이 많이 올라온다는 거 그런 거 말고는 뭐 별로 할 얘기가 없어. 근데 이 안정감은 어쩔 건가요? 너무 빨리 올라가지 않아요? 가속이? 속도 모르면 감을 못 눈치를 못 챌 것 같아요. 가속이 엄청 빨리 올라가죠. 가속 자체가 야 정말 엄청 빠르게 올라갔다 가속이. 그 속도 체감을 이 느낌에서는 잘 모르겠는데 네. 여기 소리로는 알 수 있을 것 같아요. 위에 소리 듣고서는 지금 굉장히 빨리 달리고 있구나 이건 알아차릴 것 같아요. 우와
으악. 잠깐만, 뭐예요? 난 그냥 머리 뒤에 붙이고 있을래. 아니, 속도가 왜 그렇게 빨리 올라가죠? 저 그러려고 그런지 않았는데? 믿을 수가 없어. 아, 진짠데? 어? 와, 이거. 와, 진짜 순간이다. 이거 그냥 아무 생각 없이 밟으시면 저기 화성에 가 있을 수 있겠어요. 빠르다는 의미가 좀 다르게 아, 다가오지 않아요? 어이없네요, 이거는. 네. 사실 이게 방금 송원 기자는 911 터보를 알게 된 거야. 이게 속도가 올라가는 게, 그죠? 속도가 가속을 했을 때 올라가는 느낌 있잖아요. 네. 그게, 아, 내가 지금까지 알고 있었던 차는 가속을 정말 힘센 차들이 이렇게 가속하는구나 라는 거랑 다른 차원으로 가속이 되는 그 느낌이 들죠. 사실 우리가 빠른 차를 812도 타보고 했잖아. 근데 그 차랑 이 차랑 느낌이 812가 훨씬 더 빠른데도 불구하고 느낌이 좀 달라요. 911 터보만이 갖고 있는 그러네요. 정말 약간 몽환적인 맞아요. 그게 맞아요. 맞아요. 그러니까 812는 빠르다. 그래서 웃음이 나거든요. 타면 와 재밌다 이렇게 되는데 이유는 왜? 왜? 나 별로 뭐 안 했는데. 특히나 배기 사운드도 812보다는 많이 약하잖아요. 맞아요. 맞아요. 네, 그러다 보니까 더 조용하게 가속이 빨리 되는 그런 느낌. 맞아요. 맞아요. 사실 제로백으로 따지면 812가 2.9초고 이 차는 까브리올레여서 3초니까 812가 더 빠른데도 그 진짜 차마다 가속된 느낌이 다르네요. 네. 맞아요. 아. 지난번에 소원 기자가 나한테 했던 그 만행을 나도 복수를 한번 할까요? 아, 때가 왔네요. 소원 기자 한번 해봐봐요. 누릅니다. 오! 오! 뭐야. 차가 확 가벼워졌어요. 갑자기 나는 기분이에요. 야. 막 이렇게 뛰다가 자유다카 하는 느낌? 그리고 사실 좀 가속이 더 되니까 우와. 노면도 더 훨씬 매끄러운 것 같아. 훨씬 더 매끄러운 것 같아. 오우. 아, 재밌다. 바로바로 움직이니까. 네, 바로바로 움직이는 이 느낌이 너무 재밌어요. 그 꼭 애기들 도리도리 하는 느낌으로 지금 하고 있는데. 도로긴 해도 지붕을 잠깐 열어보죠. 속도 조금만 줄여가지고. 이것도 60, 70에서 가능한가요? 네, 60km 정도에서 되더라고요. 이상 깜빡이를 켜고. 오케이. 와, 원터치. 으악! 완전히 끝날 때까지 속도가 올라가 버리면 안 돼. 네. 오케이. 됐고, 뒤에도 올리고. 자. 여성분들 머리카락 조심하셔야 될 것 같아요. 날리다가 낄 것 같아. 아니, 지난번에 박스터 그 영상에서도, 아, 이게 머리카락 날리는 거, 이거 이야기하는 거 처음 네. 들어봐가지고 저도. 시야를 막 가리니까. 네. 야, 이 맛이다. 와, 머리카락 안 날리는 것 봐요. 와, 대박. 그 스포츠 플러스 말고 노멀 모드로 가봅시다. 노말이에요. 네. 야, 이게 스포츠 노말이었어요. 플러스, 스포츠 플러스인 줄 알았어. 아니, 사실 전 이번에 타보고 사실 처음 알게 된 거예요. 예전에 그 터보 S 까브리올레가 이렇게 단단하진 않았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991로 오면서 바뀐 건지, 마크2로 오면서 바뀐 건지 모르겠는데, 제가 알고 있던 터보 S 까브리올레보다 엄청 많이 단단해졌네요. 저는 까브리올레라는 이름이 붙어 있으니까 조금 더 감성에 초점을 맞춰줘서 또 힘이 세도 여유로울 줄 알았거든요. 네네. 근데 이거는 무슨 노멀 모드부터 그냥 그러니까. 스포츠 플러스 모드 같으니까 스테이블 무게도 그렇고. 지난번에 우리가 그 까레라 4 GT에서 타면서 그 하나를 고른다면 이라고 이야기했던 거 바꿔야 될 것 같아. 난 얘 별로 안 타고 싶어. 너무 무서워요? 아니, 엄청 강력하게, 엄청 강력한 건 좋긴 한데, 난 노멀 모드에서는 좀 부드러웠으면 좋겠어. 그래서 아마 이게 터보 S이기 때문에 그럴 수 있거든요. 네. 그래서 그냥 터보 까브리올레로 가거나, 만약에 터보 까브리올레조차도 이렇게 단단하다면, 그러면 그냥 까레라 S 까브리올레로 네. 만족해도 될 것 같은 생각이 드네요. 사실 그때 까레라 GTS 탈 때는, 터보 S 이름 붙이는 게 뭐 조금 더 세지겠지 뭐냐 그 정도로 생각했는데 이렇게 강력해질 줄 몰랐네요. 자, 우리 이렇게 해서 911 터보 S 까브리올레 시승을 했는데요. 사실 뭐 초반에 날씨 탓을 좀 하긴 했지만 날씨 탓보다도 사실 이 차를 도로에서 이 차의 성능을 제대로 다 뽑아내면서 탄다는 것 네. 자체가 사실 말이 안 되고 그래서
그냥 좀 더 감성적으로 즐기는 방향으로 우리가 시승을 했는데 생각보다 좀 너무 단단해가지고 기대보다 많이 단단한데 송 기자 총평을 들어보겠습니다. 좀 거리감이 느껴지는 포르쉐. 그래도 네, 이정 네. 그래도 이렇게 빠르고 이렇게 강력하지만 제가 좀 미소를 지으면서 탈 수 있게 해주는 이 실력은 대단한 것 같아요. 그래도 저 같은 일반인에게도 이 포르쉐를 더 많이 즐길 수 있게 해주는 거는 그래도 제가 요즘 배웠던 포르쉐와는 좀 거리가 먼 것 같아서 와 포르쉐도 이럴 수 있구나. 그러니까 제가 너무 몰랐구나 포르쉐를. 그런 생각 들었어요. 그래서 아 너무 아는 척했다 지금까지. 아 너무 쉽게 말했다 터보 S를. 이런 생각이 많이 들었습니다. 맞아요.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 사실 911 안에서도 이 스펙트럼이 굉장히 넓어요. 일반적으로 우리가 경험하게 되는 게 이제 까레라, 까레라 S, 그다음에 GTS 정도까지는 좀 경험을 쉽게 할 수 있으니까 그 수준에서 느낄 수 있는 거하고 터보하고 터보 S로 하면 또 다른 느낌이 오고 말씀드린 것처럼 GT3, GT3 RS, GT2로 가면 또 완전히 달라지기 때문에 사실 911의 것도 진짜 어딘지 궁금할 정도죠. 그리고 지금 우리가 터보 S를 탔으니까 잠깐 그 최고속 부분에 대한 이야기를 좀 해보면 예전에 996 까레라 같은 경우에는 최고속도가 285 이 정도밖에 안 됐어요. 그러면 285km까지 올라가는 게 속도가 270까지는 잘 올라가는데 그 다음부터 가속도가 현저히 떨어져요. 그럼 271, 272 엑셀을 끝까지 밟고 있는데도 올라가긴 네, 올라가지만 273, 280 간 다음에 281, 282 이렇게 올라가거든요. 근데 911 터보로 딱 바뀌면 최고속도가 그 당시에 막 315km 이렇게 돼요. 그러면 300km까지 순식간에 올라가고 300km를 넘어섰어도 301, 302, 303 계속 올라가는 거지. 근데 이 차는 최고속도 330km나 되다 보니까 진짜 가속력 자체가 엄청나게 쉽게 올라가는 거죠. 진짜. 와 근데 이게 잠깐 멈췄을 때는 시동이 꺼지죠. 어? 지금 또 안 꺼지네. 지금은 안 꺼지는 조건에 확 조용해지네요. 멈췄을 때 오토 스타트 스톱도 있고 또 고속 저기 도로에서 정속 주행하거나 엑셀을 살짝 떼면 회전수가 중립으로 떨어져 가지고 주행하게 되는 코스팅 기능도 있고 코스팅 기능 들어온 지도 한참 됐죠. 그리고 통풍 시트 이런 것도 있고 얘는 스마트 크루즈 컨트롤도 있어요. 스마트 크루즈 컨트롤도 굉장히 잘 들어. 자, 저희의 총평은 원래 생각했던 총평은 뭐냐면 그냥 노멀하게 네. 네, 로드 포르쉐의 끝판왕 이제 GT3 얘들은 좀 약간 서킷을 지향하는 모델이라고 생각하고 그래서 로드 911 로드 911의 끝판왕이라고만 생각을 했는데 사실은 터보 S는 제가 생각했던 것보다 훨씬 더 단단하게 조여놔가지고 조금 실망스러운. 아 진짜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뭐 저라면 굳이 터보 S까지는 안 와도 될 것 같아요. 그래서 터보를 만약에 기회가 돼서 터보 S가 아닌 일반 터보 모델을 타봤는데 그 차가 조금 더 부드럽다면 그러면 터보로 만족. 근데 터보마저도 일반 까레라보다는 좀 많이 단단하다면 네. 그러면 그냥 까레라 S의 까브리올레 정도로 만족. 저는 그 정도. 어쨌거나 새로운 경험을 했습니다. 제가 진짜 감사합니다. 네, 저도 이전 경험만 가지고는 정확하게 몰랐던 부분인데 새롭게 최근에 많이 변화된 911 터보 S에 대한 부분을 좀 알게 돼서 좋은 경험이었습니다. 차주님은 근데 이거를 데일리카로 타진 않으시겠죠? 아니 그럼요. 근데 가끔은 뭐 타실 때도 있겠죠. 이거 말고 다른 스포츠카도 또 하나 있고 또 그리고 이제 세단 종류도 또 있고 하니까 네 저희는 다음에 또 다른 모델로 찾아뵙도록 하겠고요. 지금 공지를 계속 말씀드리는 것처럼 저희가 좀 다양한 차종들을 모터리언님들과 함께 만나볼 수 있는 기회를 계속 만들어갈 계획입니다. 그리고 제가 만나뵐 때는 좀 특별한 선물도 또 준비를 해서 갈 계획이니까 좀 특이한 자동차를 가지고 계신 분들은 미트 모터리언 그래서 MET 언더바에 모터리언을 뜻하는 MR 미트 언더바 MR 골뱅이 네이버.com으로 어떤 차종을 가지고 계시고 연락처 이렇게 알려주시면 저희가 연락을 드리고
기회가 된다면 찾아뵙고 인사도 드리고 차에 대한 이야기도 같이 나누고 차 구경도 하고 그러는 시간을 더 많이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많이 신청해 주시고 연락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영철 기자도 그러고 상중 기자도 그렇고 이걸 잘 못하더라고요. 뭘 못해. 상큼하게 하는 걸 못하더라고요. 다들. 자동차와 삶을 사랑하는 사람들 바로 여러분이 모터린입니다. 화났어요. 상큼하게 하라고 그랬더니 화나를. 자동차와 삶을 사랑하는 사람들 바로 여러분이 모터린입니다. 상큼하셨습니다.